무법도시 사우스타운. 기스 하워드가 지배자가 된 후 미국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독립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프의 복수를 노리던 테리 보가드에 의해 기스 하워드는 죽게 되죠. 지배자가 사라지자 권력을 노리고 있던 갱 조직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고 사우스타운은 다시 무법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영상은 기스 하워드가 죽고 그의 아들 락 하워드가 성장한 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바 메이라, 소아레 메이라 두 형제가 속한 선즈 오브 페이트라는 갱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직의 두모 페이트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흥 조직 메피스토 팰레스의 리더 듀크의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었죠. 페이트를 죽인 범인은 듀크의 입양된 딸이자 암살자인 리안 네빌. 메피스토 팰레스는 다른 갱 조직들의 괴멸과 활동 자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사우스타운에서 비합법적인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바와 소아레 형제도 페이트의 복수를 갚기 위해 킹 오브 파이터 대회에 참가하고 쿠사나기 쿄와 야가미 이오리 아사미야 아테나와 시라누이 마이 케이데시와 맥시마 그리고 이카리 요원들 테리 보가드와 락 하워드 리안 네빌 류와 유리 세스 긴가판의 제자 체린 연승을 이어가던 알바 메이라는 세스를 만나게 되는데 알바는 세스가 페이트를 죽인 범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페이트のことは残念だったな。見殺しにしたのはお前たちだ。페이트を利用するだけ利用しやがって。お前たちもデュークと同じだ。 許さねえ。 아마이나 패배한 세스는 알바에게 진짜 범인을 알려줍니다. こんなところをうろつくなんてとんだ間抜けね。あの時の殺し屋か。リュークに飼われているらしい。フェイトをやったのはお前か。イエスってことか。 리안 네빌의 친부모님이 듀크에게 죽었다는 사연을 알게 되자 그녀를 살려주고 페이트 암살을 명령한 듀크를 만나게 됩니다. 알바 메이라가 승리하자 듀크는 모습을 감춥니다. 페이트,あんたの伝言は奴にちゃんと伝えたぜ。これで街もあんたが生きていた時のように戻せるぜ。
俺とソワレで守っていくから安心して眠ってくれ。サースタウン의새로운킹이된알바메이라메피스토팰리스도종적을감춥니다아데스라는신흥조직이나타나격투가들에게킹오브파이터초대장을보내는데듀쿠도다시모습을드러냅니다새롭게참가한격투가로애쉬크림슨쿨라다이아몬드미논베아르빌리칸그리고나가세가있습니다나가세는아데스조직에서만들어진강화인간으로격투가들의데이터를수집하고있었습니다자신들의데이터가유출되는것도모르는채격투가들은열심히싸웠죠과거메피스토팰리스조직은아데스의수많은조직중하나에불과했죠알바메이라가우승하자루이즈의마이링크라는여성이나타납니다그녀는아데스조직을탈출했으며알바소아레형제의출생비밀을안다고말하고실력을테스트하겠다며공격합니다루이즈의마이링크는어디론가사라지고아데스의수장지바트마가모습을드러냅니다알바를보고유다임이라부르며너의비밀을알고있다고말합니다알바가지바트마에게출생의비밀을물어보는순간누군가의환영이보이면서고통을느낍니다지바트마는건물을붕괴시켜버립니다알바는살아있었는데루이제가알바를구출해준것이었죠하지만같은건물에있던소아레는죽고말았습니다동생의죽음에충격받은알바는다시알수없는환영이보이며고통받는데소아레의환영까지보이는알바알바형제의출생의비밀은대체무엇일까요